음악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종찬 목사님이신데요. 김종찬 목사님 찬양 예배 목요일날마다 하는 데서 제가 이거 플러스로 화음을 넣어요. 김종찬 목사님 혹시 아세요? 네, 가수 김종찬. 옛날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르시고 울고 있나요? 그 노래 울고 있나요? 그 노래 부르셨던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 도에트 설립하셨고 목사 안수 받으신 지는 17년이나 되셨는데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시다가 이제 정말 천막 비닐 천막 예배부터 시작을 하셔서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많이 틀려요. 거기 가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자주 심상하시지 않으실까? 목사님 솔직히요. 거기에 막 오시는 분들도 막 가수이신 분들, CD를 뭐 몇 장씩 내신 뭐 CCM 가수들도 막 오세요. 근데 많이 틀리셔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용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거기서 그런 걸 깨달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러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져도, 나는 사라져도, 나는 없어져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가 보다. 저도 그래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뭐 유명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나름대로 그 뭐냐 레슨도 하는데 제자들도 보는 동영상인데 거기 막 틀린 게 막 나타나 그러면 막 힘스럽고 그런데 예쁜 소리만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도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러 다닐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라이브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면 이게 놓쳐지기도 하거든요. 연습했던 그러니까 녹음하는 거는 한 실수 한 거 살짝 지우고 잘한 것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실수 투성인 것들도 많아요. 근데도 그냥 예배 드리고 또 당당하게 올리고 이러는 거는 그냥 혹시라도 나를 보고 또 이렇게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따라오고 학생들도 배우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냥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니까 최선을 다하고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예뻐하시니까 실수한 거 이렇게 부탁부탁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즐겁게 항상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빛이 없어도 라는 찬양이에요. 자, 빛이 없어도 해주세요. 그거예요? 아니. 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는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 네, 그럼 찬양 다가시죠. 빛이 없어도 없나요? 있는데 내가? 자꾸 다른 게 따로 들어있는데 잠깐만요. 서로 전문가가 아닌지라 이 잘못 들어있어. 사명 들어있어. 사명이 들어있어. 빛이 없어도 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게요. 신나는 노래죠.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